그때 참 아주 잘 배려를 해주셔서 아주 깊은 방문이 됐었습니다. 신봉길 사무총장님, 방상훈 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포럼이 오늘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합니다. 각계의 석학들이 전환기의 동북아 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바람직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지난주에 중국과 일본이 각각 노벨 문학상과 의학상을 수상해서 동북아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데 대해서 포럼에 참가하신 중국과 일본의 참석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동북아는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전 세계의 총 생산과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국 간 경제 의존도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부시게 부상한 동북아가 지금 역설적으로 역사와 영토 갈등, 군비 경쟁, 핵 위협, 그리고 신뢰 부족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릇된 판단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동북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양면성을 지닌 아시아의 패러독스를 극복해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새로운 발상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끊임없는 갈등에서 대화로 나가야 합니다. 대화해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책임 있는 동북아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일 트로이카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동북아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것이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이미 목도했습니다. 60년 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창설과 40년 전 미중 관계 정상화, 그리고 20년 전의 냉전 해체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를 가능케 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과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변화를 위해서도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의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지평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입니다.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함께 대화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브란트 전 독일 수상의 용기 있는 반성을 기억합니다. 그는 42년 전 바르샤바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서 그가 참회했을 때 유럽은 화해의 기반이 생겼고 마음속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동북아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한중일 정부와 시민사회가 역사 갈등 극복과 화해와 협력의 미래를 함께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새로운 아시아를 위한 대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책임 있는 동북아 구현은 그만큼 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동북아란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와 테러, 핵 확산, 그리고 인권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기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국제사회는 동북아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부상하는 동북아의 역할은 미중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국제 질서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강대국으로서 경쟁과 협력 간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상충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밀접한 안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포괄적 동맹이고 중국은 협력 동반자입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큰 현안인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이는 제가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의 정치 안보 대화가 경제 사회 협력과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해 나갈 때 아시아의 패러독스가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동북아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국가 간 폭넓은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신뢰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동북아의 실현을 위해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 신뢰 구축과 협력 안보, 경제 사회 협력, 그리고 인간 안보의 증진을 위해 지역 안정과 공동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에서의 신뢰 구축과 한중일 FTA 등 경제 통합 과정이 진전될 경우 작년에 발족한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보다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협력체 출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중일 3국 정상이 2010년 합의한 3국 협력 비전 2020과 다양한 이행 기구는 평화협력 구성에 유용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가 역사의 질곡을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핵심은 정치 지도자나 정부 간의 신뢰와 국민들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한중일 청년 세대의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중일 정부가 동북아 청년들의 인식 공유와 각종 교류를 지원할
창의적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자본, 기술,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 이익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와 민간 그리고 기업 간 협력의 선순환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미래의 아시아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동북아는 한중일 3국의 경제 기적을 통해 이미 그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과거로 회귀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북아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동북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나라가 진정으로 손을 합치면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들이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